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재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아제자등 강원삼장 우원삼보 위작증명 나무 본사 스가 무니 불 나무 본사 스가 무니 불 나무 본사 스가 무니 불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주 아근문견 특수지 진실의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명절 밑이라서 다 썰렁합니다. 재무스님, 화하는 대신에 양쪽에 난 꽃을 준비했습니다. 총무스님 여기 뒤에 보자기가 있습니다. 명절에 큰스님 즐거우시라고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 스님 맛있게 드십시오. 예, 다음에 뵈요.
재무스님께서 큰 스님 복공양 많이 하시라고 복공양비를 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하겠습니다.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황굴 환경 강설 43번째 건이 이렇게 우리 손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정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펴서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보살 마사리 연꽃 위에 가부좌 하고 앉으시니 몸의 크기가 연꽃과 잘 어울리며 모든 부처님이 신통한 힘으로 가피하여 보살들 몸의 낱낱 모공마다 백만억 나였다 말할 수 없는 작은 먼지수 같은 광경을 내느니 낱낱 광경에서는 백만억 나였다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은 많이 보비를 나타내고 낱낱 많이 보비에서는 백만억 나였다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누각을 나타내고 그래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연화장 사자자를 나타내었느니라. 난나 사자자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광명을 나타내고 난낫 광명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문지수 색성을 나타내고 난나 색상에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광명바퀴를 나타내었느니 난나 광명바퀴에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비로자나 많이 꽃을 나타내었느니 꽃에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꽃받침을 나타내었느니 낱낱 꽃받침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부처님을 나타내고 낱낱 부처님은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신통변화를 나타내고 낱낱 신통변화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낱낱 중생들 가운데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을 나타내었느니라. 낱낱 자유자재함으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불법을 빛처럼 내리고 낱낱 불법에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달아 난나 수다라에서는 백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법문을 써
난 나 부모에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궁강지에 들어갈 봄이 있는 것을 차별한 말로 각각 다르게 연설하고 난낱 법륜으로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중생들을 성숙하게 하고 난낱 중생계는 백만억 나이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중생이 있어 불법 가운데서 조복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이제 십정품 선정에 대한 내용인데 선정은 이렇게 정말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냥 목석처럼 멍청하게 있는 게 선정이 아니고 모든 세계 먼지 하나에서부터 저 드넓은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을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고 낱낱이 다 분별해서 감지하는 그리고 느끼고 활용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소위 선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정말 맑고 밝게 깨어있는 그런 그 정신 상태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햇빛이 착 들어오면 지금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먼지가 꽉 차서 사실을 보고는 호흡하기가 거북할 정도로 먼지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방에 문득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은 먼지가 꽉 차서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의식 세계가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성성하게 깨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므로 이러한 여기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대충 생각했던 그런 그 선정의 차원하고는 그렇게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화엄경은 비로소 정각을 이룸으로부터 출발해서 펼쳐지는 깨달음의 그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범인들은 쉽게 이해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깨달음의 경계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화엄경 강의 저기 253페이지 중간 단락 급시 재불 보시라. 모든 부처님께 급시하는 보시다. 그런 내용부터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아니면 뭐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근본적으로 화엄경에서 보는 그 소위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이고 또 모든 생명은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제불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염두에 두고 그 제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인연 닿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급시하는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그 공양 그런 보시 얼마나 참 근사합니까? 깨달음의 그 어떤 경계에서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차별하고 분별하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그것 분별하고 차별하다 본일 다 보잖아요. 깨달음의 안목이란 이와 같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스스로 그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급시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무거운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되 부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부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불교의 그 안목에서 볼 때 이 방 안에 가득한 우리 모두가 전부 서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그런 세월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뼈무더기를 보고서 문득 절을 하니까 아란존자가 깜짝 놀라서 삼계 대도사께서 어떻게 저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이 세상에 부모, 자식,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지 아니했던 생명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 모든 생명은 과거로 거슬려 올라갔을 때 전부 부모, 처녀, 처자, 권속, 형제, 자매의 그런 인연들을 전부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노라. 그러니 저 뼈무더기가 내 부모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참 불교죠. 정말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참 대단하죠.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서 그런 안목이 있었디가. 부모와 같은 생각을 하며 모든 열애에게서 깊은 믿음의 즐거움을 일으켜서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불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호하며, 불보리를 보호하며, 이 환경이 이제 부처님의 불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정이 있으리라 깨달은 바대로 그대로 틀어내놓고, 설법한 것이지, 무슨 뭐 근기 맞춰서,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환경의 특징은 여정이 있을, 정득한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그대로 곧이곧대로 설했다. 이게 이제 환경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호해야 돼. 불보리. 불보리가 바로 그겁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펼쳐보면. 그걸 잘 보호하고 아끼고 우리가, 크게 드날려야 되는 거죠. 호불보리. 예. 불보리를 보호하며, 재불법에 머물러서 세간상을 멀리 여의고, 생열애가 하며, 열애의 집에 태어나며, 열애의 집에 살며, 뭐, 이렇게 해도 좋고, 태어나며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시간을 갖고, 이런 그 생각 속에서, 먼 거리, 또 각자 할 일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내려고 한 거 얼마나 참 생각해보면 고맙고 기특한 일입니까? 이건 우리가 세간상을 떠나는 일이거든. 세간에 대한 생각 없어요. 오로지 열애집에서 열애와 함께 사는 순간입니다. 생열애가예요. 이 세간상하고 생열애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달리 어디 뭐 어디서 무슨 종족을 만나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난다 한들 생각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할 때 열애의 집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수순제불하여 모든 부처님을 수순해서 마의 경계를 떠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소행을 요달해서 부처님이 하신 바가 무슨 일인가? 무엇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인가? 부처님이 하신 일을 환하게 꿰뚫고 있어. 그래서 일체 제불의 법의 그릇을 성취하느니라. 그렇죠. 부처님이 하신 일을 꿰뚫어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법기가 되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법이 그릇이 된다. 보살이 이때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청정심을 얻어서 일체 지혜의 보배로서 스스로를 장엄하기를 원한다. 하,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정말 청정심, 청정한 마음으로서 일체 지혜의 보배, 일체 지보,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일체 지보. 일체 지혜의 보배로서 이자 장엄이라. 뭘 달리 무슨 뭐 금은 보화를 몸에 걸쳐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온갖 평등과 차별 이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로서 우리들 자신을 장엄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몸으로 입은 사람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몸으로 입은 사람 찬 세상이 되고 몸으로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아주 무서운 사람,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 세상 사람은 한 10명쯤 합해도 저 사람들의 지혜에 못 미친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일체 지보로서 이자 장엄이라. 지혜의 보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보배죠. 형상이 있는 보배가 아니죠. 그런 보배로서 자신을 장엄한다.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 조복에 머물러서 잘 조복하는 데 머물러서 원리 일체제 불선업 모든 불선업 선하지 못한 업은 참 멀리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가하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권속을 얻어서 보능 섭수 제불 정법하고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섭수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불가하게 권속. 이 선거철이 되면은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실컷 도반으로 잘 지내다가 자기가 뭐 하나 얻어걸릴까 하고 유력한 데로 가서 썩 가서 붙고 그건 불가하게 견고 권속이 아니에요. 정말 험하기 이를 데 없고 공하기 이를 데 없고 무상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권속입니다. 처음부터 안 믿었어야죠. 처음부터 무한의 미설신인데 뭐가 뭐 그런 게 의리가 있겠어요. 의리도 공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또 자유로. 섭섭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